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눈원입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공포게임 그레이인데요. 이번에는 플래시 모드랑 앤트맨 모드를 둘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날. 자, 그러면 여기 앤트맨 모드랑 플래시 모드 둘 다 켜주고요. 뭐야, 오케이. 왜 이렇게 빨라? 자, 일단 화장실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네.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으면, 냉장고 아니면은, 냉장고에 있나? 여기 냉장고에 있네요. 오씨, 죽을 뻔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야. 더 힘드네요. 일단 소리가 근처에서 난걸 보니까, 괜히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통과돼서도 보이네. 얼마나 빠른 거야, 이거. 여기서 바로. 아! 오케이. 근데 이거 지하 통로 가는 거는 편하긴 한데, 이런 거. 방 나오는 게 힘드네. 자, 그럼, 차키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망치. 할머니가 저기서 딱 소환돼. 불편해. 뭐야. 자, 그러면 여기 벤치 있으니까 벤치 가져가고요. 니퍼죠, 니퍼. 네. 이거 니퍼 쓰는 게 가장 힘들어가지고. 이거 문 닫기도 힘들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문제인데, 이게 앤트맨 모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위쪽에 있는 아이템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좀, 네, 이런 점에선 좀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우물 걸어주고요. 뭐야, 상자도 안 부셨는데 그냥 와주네. 우물에서 수박 나왔나? 아닌가? 수박이네요.
여러분, 파란 키. 할머니는 근처에 없네요. 자, 그럼 빠르게 이거 코드 여기 있으니까 빨리 먹어주고. 빨리. 석궁이 저기에 낀 건가? 안 꼈네. 뭐야, 저거. 이제 마스터키만 남았죠? 덤니 하나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스터키. 이제 겨우 깬다. 이렇게 빨라, 이거. 자, 깼네요. 할머니가 뭐 마지막에, 네, 이런 식으로 저 배웅해주고요. 할머니, 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앤트맨하고 플래시, 를둘다 한꺼번에 해봤는데, 예, 시야도 잘안 보이고 너무 빠르네요. 빠른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어쨌든, 예, 재밌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운로드 링크는, 예, 설명창에 적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